불과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불과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.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3년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. 우리가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신고가 반려되었다.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었다. 그런 적이 있었다.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사법부가 용기를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입법부에 떠넘기지 말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, 관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부가 단지 성별이 다르지 않다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.